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이렇게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거룩한 순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한 미국 설교자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할때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신앙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설교자가 티셔츠와 청바지만 입고 설교할 수 있을까라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뉴스그룹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 또이 미국에 사는 사람, 미국 사람들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린 때로는 우리가 믿는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 때문에 또는 사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믿는 것이 옳다라고만 생각을 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죄함은 어디까지 이어지냐? 분쟁과 분란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분파가 정해지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 같은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또는 생각의 사고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서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갈등을 보면 그들의 문제의 원인은 또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본질인 서로 사랑하고 복음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비본질을 집중하는 것을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의 본질보다 비본질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복음은 누구에게 받았는가? 라는 비본질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분쟁과 분란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그 분쟁과 분란이 있으니 복음과 서로 사랑함의 본질의 문제를 집중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과 서로 사랑함의 본질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비본질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웃사랑의 그 근본 본질의 문제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고 성도 간의 사랑과 연합의 본질에 집중할 때 교회의 분쟁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6월 6일에 오클 유년부를 섬기시는 강한설 전도사가 결혼을 합니다. 어제 강한설 전도사의 결혼을 유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축하해주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어린 아이들,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전도사님의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 아이들처럼 서로 사랑함의 본질의 문제만에 집중한다면 우리 교회들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Pastor David, this is Abigail Bay, and I feel very happy for you. And I want to thank you for being our pastor for all this time. Congratulations on your wedding, and we love you. Pastor David, I hope you're doing well. Congratulations, and I hope you have a great wedding. I miss you. Bye! Congratulations, Pastor David. I hope you stay safe and healthy. Bye-bye. Pastor David, congratulations on your wedding and congrats on your graduation. Thank you for being our pastor at elementary service for our church. And thank you for also being a good pastor. We miss you and we hope to see you soon. We love you. Congratulations, Pastor David, for your wedding. Hi, Pastor David. I hope you can come back soon, and I wish you a good day. Congratulations on your wedding, Pastor David, and we love you. Congratulations, Pastor David. Have a romantic day. I love you, Pastor David. Hello, Pastor David. Congratulations. I hope you're happy. Thank you for being a pastor. 전도사님 결혼 축하해요.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I love you. Congratulations, Pastor David. I hope you have a great wedding. I miss you. Congratulations on your wedding, Pastor David. Thank you for being a great pastor, and I hope you stay safe. We love you. 이 아이들처럼 우리가 서로 축하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로 불러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비본질 문제에 집중하여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과 서로 사랑함의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사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